우리 백신 30대, 40대 분들은 언제 맞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발표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또 움직임을 보일지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천안지점 김정섭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장은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들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은 어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떨까요?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전망해 주시죠. 네, 저는 우리 시장 보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보합으로 예상하시는 근거 알아볼까요? 네. 최근 국내 지수가 3,250선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틀 연속 신고가에 내는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전일의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대표 종목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전 업종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의 섹터는 조정을 보이면서 주요 섹터 간의 차별화를 두고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특히 유명 정치인의 발언, 행보 등과 관련된 정치 테마형 개별 종목들이 큰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소형 원자로가 북한의 에너지 공급안이 될수 있다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기도 하였는데요. 시장의 한편에서는 그와 반대 부분이 될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골목 상권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시금 인물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유가가 3년 만에 다시 70불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에는 급격한 물가 상승의 악영향을 가지고 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 개인들의 소비가 인터넷 쇼핑 등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개인 배송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유가 상승이 물류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서 오히려 소비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좀 비싸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유가 상승이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제품들의 이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보다는 저유가가 유지되는 게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죠. 지금 정치인 테마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연일 뭐 일자리라든지 교육, 그리고 어제는 말씀해 주셨던 도시재생, 원전까지 정책주 강세 이어갑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과 또 대형주 에 대한 관심, 이두 가지로 시장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 네. 오늘 새벽에 연준의 FOMC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2023년까지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으로 당초 예상보다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를 좀 많이 우려한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이 증시도 조정을 좀 보이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경우도 아침 초반에는 좀 하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이 된 만큼 전략 후강의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으로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섹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은행, 보험 같은 금융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밝혔듯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하반기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그만큼 금융권에 대한 이자 수익이 증가하여 자연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더해 최근 은행주들이 중간 배당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 특히 금융주 중에 탑픽으로 좀 봐야 될것 같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원격 진료가 본격적인 시행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 조제 부분 완화, 약 배달 서비스 등이 주요 내용으로 관계부처와 의료계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US케어, 원격 진료 관련주들 역시도 눈여겨보시면서 오늘장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 후강 장세 예상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